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 여기 유명한 데 혹시 알아요? 몰라.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이요. 양식. 아, 이게 집이야? 응. 요거를 내가 그러면 실험 좀 해봐. 어, 순식간에. 남당하는 대하축제에서 1kg 가져온 흰다리 새의 무게. 안녕하세요. 입질의 척입니다.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나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충남 홍성군의 남당 항입니다. 지금 대하축제가 한창인데요. 8월 말부터 벌써 대하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하축제장까지 와서 대하가 먹을 만한지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원조 환장입니다. 크다! 지금 크다, 그치? 완전 큰데? 얼마예요, 이게? 1kg에 얼마 정도예요? 3만 원이요, 3만 5천 원. 딱 가격 내렸어요, 축전이라서. 자연산 안 들어와요? 자연산은 안 들어와요. 아직 안 들어와요. 조금 빼라. 오히려 얘가 나아요, 싸서. 그 자연산 얼마예요? 자연산은 뭐 6만 원. 꽃게는 어떻게 팔아요, 꽃게는? 2만 원이에요, 옆에 팔아요, 꽃게도. 애기 먹으라고 더디리 끼우면 이렇게 잡 쓰고 가셔. 근데 우리 뒤에 식당이 있거든? 너 대야 좀 봐봐요, 이렇게 굵어요. 이게 대야예요? 응. 양식, 양식. 얘는 키로에 3만 원인데, 네. 지금 이것도 미생물에 키우는 거라 항생제 이런 거 하고는 그렇게 많이 적이지 않아요. 아, 미생물이 그래요? 이거 해서 회로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먹어도 돼요. 자연산 대하를 네. 배송하면 하루 걸리죠? 오늘 잡아서 택배하면 내일 받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받으면 그거 회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아, 회로는 안 먹어요? 네, 안 돼요. 여기 지금 사람들 제일 많이 이용한 데 여기잖아. 솔직히 지금 한번 봐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 여기 유명한 데 혹시 알아요? 몰라. 그 검색을 아예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왔는데 일단 한번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얼마 주세요? 네. 포장은 3만 원이고 먹는 건 4만 원. 아, 먹는 건 4만 원. 네, 산타링 다 해드리고.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이요. 양식. 아, 자연산은? 자연산은 6만 원인데 다 팔렸네. 아, 야, 그럼 자연산은 얼마예요? 자연산 지금 현재 6만 원, 7만 원 할 거예요. 진짜요? 네. 그 자연산 얼마예요? 자연산은 뭐 6만 원. 그만큼 맛이 달라요, 이거랑? 달콤한 맛은 얘가 나요. 아, 그래요? 네. 어서 오세요, 꼬마 아가씨. 잡수 가세요. 이게 자연산인 거 보죠? 얘는 자연산. 어느 게 맛있어요? 맛은 거의 비슷하고 얘는 이제 항생제 같은 거 안 넣는다는 거지. 얘는 자연산으로. 아, 얘는 항생제가 있는 거예요? 한산한테가 좋은 거야? 사람 많은데 좋은 거야? 글쎄. 여기도 자연산도 있네. 이게 자연산이잖아. 이렇게 하얗잖아. 자연산은 이렇게 하얘. 이 잡힐 때부터 색깔이 하얘? 좀 지나서 그렇지. 이거 얼마예요? 이거 1kg에? 내려갖고 네. 먹는 거 5만 원. 5만 원? 7만 원 받았었어. 토요일 일요일은. 근데 조금 내렸어. 그럼 솔직히 이거랑 뭐가 맛있어요, 또? 진짜요? 그러면은 이거 짠다, 짠다. 요거를 내가 그러면 네. 실험 좀 해봐. 두 개. 예, 예. 두 개. 알겠어요. 실험. 크네요. 오, 이거 되게 크네. 원체 좋다니. 그러면 이거 1kg면 몇 마리 들어가요? 이거? 예. 몇 마리인가는 모르고 25m에서 30m 잡으면. 여기로 결정했어. 그냥 하다 보니까 결정돼버렸는데. 인터넷 올리려고 그래? 올려줘. 네. 올리면 좋은 거죠. 아니, 좋지. 이건 넘었다니? 넘어버렸네. 아니, 좋지? 예. 개 같은 거를 살아있을 때 찌면 그거 처벌받는데 거기서는 뭐 죽이고 나서 기절시키고 나서 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새우나 문어도 살아있는 상태로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을 거야. 유럽은 그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신선할 때 조리해야지 좋아서. 세윤아,
새우가 빨개진다. 왜 새우는 익으면서 빨개질까? 빨개져야지 맛있으니까. 아, 맞아. 그리고 빨간색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가 있어서 빨개지는 거래. 표정만. 새우는 너무 익으면 네. 맛이 이제 퍽퍽한 맛이 나거든요. 아. 빨개지면 살짝만 익혀드시고 네. 익는 속도가 틀려요. 머리는 내장 익어야 돼서 네. 오래 익히시고 몸통은 아. 빨리 드셔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새우는 역시 최고. 그래, 너 새우 평소에 잘 안 먹잖아. 이거는 맛있어. 이건 맛있어? 입질에 입질에 주워. 여기서 아니야, 여기선 아니야. Nope. 내가 하는 것도 왜 먹더라고? 우와, 맛있겠다. 세나, 이게 뭐냐면 요즘에 제철인 전어야. 자, 새우 까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 다리 있는데 손톱으로 이렇게 빼요. 그러면 끝에 있는 꼬리는 안 떠도 돼요. 먹어볼게요. 간장이 찍어서. 근데 왜 썩소야? 아. 아, 이걸 붙여서 지금 아쉽네. 원래 전어는 대가리가 깨가 3마리잖아. 진짜 꽃이단 말이야. 근데 내장째 구워야지 이게 맛있거든. 왜? 내장에서 고소한 기름이 나오니까 기름이 들어요. 볼락도 마찬가지고. 저희 버터구이 지금 해도 될까요? 지금 할 수 있어요. 하시나요? 이렇게. 근데 머리는 크니까 억세. 저도 지금 뿔이랑 껍데기 때문에 먹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우와. 이거는 맛있어. 이거는 괜찮은데 바삭바삭해. 이거는 바삭바삭한데 이게 문제야. 이거를 나는 그냥 다 먹지만은 껄끄러우면은 그리고 여기 껍질 있는 거 요것만 빼도 이 새우 머리가 굉장히 먹기가 편해져. 맞아. 만약에 이것도 부산 샀다 앞에 이것도 빼는 거야. 이것만 먹어도 되거든. 이거를 먹은 다음에 느껴져라. 요 고추 피클 하나 딱. 아, 완벽하게 정리가 되잖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세나, 새우 넣는 거 봐. 제가 취해. 됐습니다. 네. 됐잖아. 지금 여기 가게들은 축제 기간이 끝나면 뭘 팔아요? 여기? 네. 계속 이거 팔다가 이제 세조개. 세조개. 아. 여기 그러면 새우 가격이 축제 끝나면 비싸져요? 인정. 추진해서 이건 정해줬거든. 아. 정해줬으니까 이제 구매상들하고 타협을 해. 우리가 또. 아, 끝나면 또. 어쩔 수 없어. 맞은 게 있어.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비싸지는 거예요? 덧살 수는 없어. 덧살지기는 해도 덧살 수는. 지금 어떻게 팔아요? 예, 만 원에 11개요. 맛있을 것 같아? 사실 정량 문제가 또 많이 문제가 됐죠. 1kg이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재보면 600g, 700g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방금 1kg 또 집에서 먹을 거 포장해 왔는데 이게 과연 정말 1kg가 되는지 한번 예. 궁금해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오오오오. 아, 죽었어요. 얘네들은 이제 이 정도 시간 지나면 거의 죽습니다. 자, 분명히 자, 누르면 0점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마리. 한 마리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무게는 잠깐만요. 얼음 빼고요. 정확하게. 남당항 대하 축제에서 1kg 가져온 한 달이 된 무게. 자, 1062g. 보세요. 이 정량에 맞지가 않아요. 초과 됐어요, 초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예? 1kg가 나와야 되는데, 1062g이 나왔어요. 아. 연말인지 세봅시다. 예. 예. 아까 전에 그 아주머니가 이 스티로폼 박스
이게 굉장히 가벼워도 분명히 몇 그램 차지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뜨개에다가 담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닷물도 좀 딸려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1.2kg 정도 달아주셨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재면은 1kg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 마리가 요 정도 크기면은 36g이 나왔거든요. 꽤 큰 씨알입니다. 그랬을 때 몇 마리가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25, 26, 27, 28, 29, 네. 30마리, 30마리에 아까 1062g인데 62g 정도에 될 것 같은 물 따라 버리면은, 야, 정확하게 봤네. 사실 대하축제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장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싸다는 느낌 잘 들지 않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 흰다리 새우를 굳이 이 먼 데까지 와서 비싼 돈 주고 먹어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먹는 새우는 대부분 한 7, 80%는 그 흰다리 새우인데, 이름은 대하축제지만 막상 대안은 잡히지 않고 대부분 양식 흰다리 새우로 축제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또 가격까지 뭐 저렴하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축제위원회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가격을 딱 지정해 주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포장에 가면은 흰다리 새우 1kg에 3만원, 그리고 먹고 가면 4만원, 예, 자연산 대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만. 그래서 만원을 더 주고 식당에서 먹었더니 뭐 밑반찬 나오고, 예, 전어구이 서비스 나오고, 뭐 대하 구워주고, 이 정도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 같아요. 저희가 세 식구가 4만원 주고 먹은 거 치곤 말이죠. 여기에다가 새우 먹고 남은 대가리 있잖아요. 그거를 또 바삭하게 버터구이를 해주는데 그게 5,000원 받더라고요. 아, 이거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 3,000원 정도 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뭐 이 정도면은 한 번쯤 이용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상인분도 친절하셨고, 야, 이게 뭐 축제가 변한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 집이 친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좋은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렇다고 뭐 대하 축제장 전부가 다 친절하다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게마다 서비스나 친절도에 약간 복불복이 있어요.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축제장을 찾겠다 그랬을 때 이게 또 축제가 끝나면 가격이 비싸면 비싸졌지 이거보다 더 저렴해지진 않는다고 해요. 또 올해 남당화 같은 경우는 9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후로는 다른 곳에서도 대하축제나 전국축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오빠!